자, 백년 손님을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들 쌍둥이 엄마입니다. 황혜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요? 얼굴은 물광 피부인데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까. 독박 육아? 아니, 예전에는 저희 남편이 같이 네. 육아 휴직을 그렇죠. 내고 예, 예. 쌍둥이를 봐주고 있었는데. 근데요? 요즘은 이제 시국이. 아, 지금 시국이다 보니. 네, 대변인이시잖아요. 아, 예. 못 들어오는 날도 있고, 새벽에 예.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고. 예. 일부러 새벽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시국을 틈타서 애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가요? 시국 핑계로. 17년 동안 형광등은 안 갈아본 문제가 됐는데 어? 남희석 씨 나오셨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오랜만이네. 장인장모님 앞에서도 그래요? 저는 이제 술을 마시다가 신혼 때도 지상녀라고 막 술 먹고 이러다 보면 새벽 3시, 4시 우리 장모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처갓집으로 가. 처남한테 야, 문 열어. 또 4시 반에 문 열어. 근데 왜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트윈 침대를 쓰세요, 이렇게. 장인 어른이랑. 너무 보고 싶어서 장모님 이불로 들어갔어요. 에? 엄마!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장모님 주무시고 계신데. 근데 장인 어른이 하고 나가버리시고. 아, 나가는 장인어른은 또 뭐예요? 응 하고 나가고 장모님 아이고 왜 이래 하지 마 자고 있는데 부부 사이에 껴드는 이런 여러모로 좀 문제다.